시간에도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을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10명의 모든 신부들은 다 신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 자기들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에 이제 실제로 정말 속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뭐요?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 이제 그 시간이 그 때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가 있고 결국 못 받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 또 뭐예요? 믿음 또? 제일 중요한 게안 나오네요. 성령이죠, 성령. 네. 자, 다시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심판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심판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인간이, 어떤 교인이 자기를 더잘 섬겼느냐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나죠. 네. 이게 심판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섬기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섬겨드렸으니, 나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봐버립니다. 하나님을 잘못 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적인 악령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삐까닥해서 결국은 자꾸 반대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조건적이면 참으로 듣기가 뭐예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전혀 거북하지 않고 그걸 들으면서 계속 어깨 위에 뭐를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자, 성령은 계속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형성시켜준다? 믿음을 형성시켜준다. 조건적일 때는 믿음이란 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령은 자꾸만 조건적이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가르쳐서 결국은 믿음을 어떻게 한다? 믿음을 파괴한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이 성령, 등잔에 성령이, 기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결국 점점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게 해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같이 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동안 자꾸 조건적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 네?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들의 믿음이 파괴되고 그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드렸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에 공을 많이 세웠냐 얼마나 돈을 많이 냈느냐 얼마나 뭐 자꾸 자기의 뭐예요 공로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히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이 순간에 누가 염소일까, 누가 양일까? 그걸 지금 목자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 못 하니까 보면 아는데.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누가 몰라요? 자기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양인지 목자인지 뭐예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과연 양일까, 목자일까?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아시죠?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있지, 뭐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불안하다. 이 불안한 것은 결국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을 좀 가지게 됐는지 몰라도 점점 나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이거 뉴스타트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끈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뭐 이럭저럭 하다 보면 뭐예요? 그 화끈한 믿음이 없어져. 없어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뭐예요? 새롭게 처음에는 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점점 뭐예요? 의심이 생기는 참말로 나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결국 어느 쪽? 네. 네. 이 사단의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자꾸 그쪽 음성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라. 그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아니다! 내가, 이게 내 초심이 흐려졌구나. 다시, 예, 초심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고 노래 부르는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자, 양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하, 얘는 양이 되어 있고, 얘는 뭐예요? 염소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알아요? 자, 하나님도 알고, 네? 양들은 압니다. 왜 양들은 알아요? 양들은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 줬어요? 성령이 줬다. 성령이 계속, 이 사람에게는 이 양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가르쳐서 계속 긍정적인 길을,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뭐예요?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들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 우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이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 역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죄인들은 저렇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라. 그렇죠? 조건적인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더라. 아, 그것은 결국 사망.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온 우주가, 천사들이 다, 아, 역시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3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맨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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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믿어.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것은 믿음. 그것을 믿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변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본 사람입니다. 궤변을 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이단으로 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그 이단을 죽여라 하고 이단을 죽이던 사람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이단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위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믿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은 그 당시로서는 그는 가지지 뭐요 못하고 있었던. 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예, 철저히 조건적으로 내가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이단들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이유가 뭐게? 이런 일에 내가 앞장서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뭐요? 공로를 세우고 충성을 바쳐야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뭐요?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실 뭐요? 주실 것이다지. 이미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믿음은 없다. 아시겠죠? 믿음. 그 믿음이 없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교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교리? 철저히 조건적인 교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드리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양으로 취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이마에 인을 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복음을 믿어. 보면 그 안에서 또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뭐요?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으면 내가 뭘 받는다고? 인치심을 받는다. 도장을 탁 하나님이 친다. 여러분, 도장 친다는 말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장 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도장 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뭡니까? 결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결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치셨다 그러면 양이냐 염소냐에 대한 뭐요? 예, 결제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이미 결제가 그런데 누구에 대한 결제만 끝났습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결제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꾸 뭐 하고 있어요?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면서 뭐를 기다리고 있어? 네. 계속 성령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 자,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성령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우쳐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탁 결제를, 도장을 쳐서 인쳐서 결제를 끝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양이 누군지 염소가 누군지는 뭐예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자, 그러나 믿는 사람, 양은 결정되어 있으나 염소는 그 심판의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미결로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빨리 그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 보류되어 있는 자들을 빨리 뭐예요? 그 믿음을 전파하게 하기.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거 중요하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이 보류 중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렇게 많이 알려야 하나님이 도장을 쳐주실 예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정말.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하늘나라에 가지 뭐요? 안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고 또 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는 결제가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단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 저는 결제가 뭐예요? 끝났다. 교단 쪽에서 결제가 끝난 것이 뭐예요? 아니다. 결제를 끝내놓으면 그거 위험하다. 결제 끝나버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결제를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양이냐 신부냐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해봐야 안다. 이렇게 돼 있다. 그것은 뭐가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 가르침은 결국 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가르침. 이거를 제가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왜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까지, 천만의 말씀. 중요하게, 이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요. 나의 최종적 뭐요?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게 그렇게 박사님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십니까? 이거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평생 배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철저히 뿌리부터 유전자 속에 조건적 경향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만 내가 간신히 뭐예요?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금방 날라가더니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제는 뭐예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성경을 보면 남아 있잖아요. 예? 좋아요. 50%는 맞았어. 나머지 50%가 있어. 자, 여러분, 성령이란 걸 잊지 마세요. 어? 여기도 보면 뭐예요? 뭐하고? 성령과 은혜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으로 알았다고. 다 눈에 보이면서 안 돼. 이런 것을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성령으로. 근데 왜 여러분이 이걸 보고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가 하면 성령으로 그런 도장치는 일을 받아본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인치셨다는 것은 결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왜 결제가 안 끝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첫째, 결제가 끝났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예요? 된다는 말이다. 그게 그 말 맞아요. 결제가 끝났으면 아무렇게 사람들이 아 나는 결제가 끝났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막무가내로 살자.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자, 결제가 끝난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의 전생애를 뭐요? 이거 보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온 데를 돌, 세상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맞고, 막, 그래도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결제가 끝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으면 결제가 이미 끝났다는 말은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제가 끝났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미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뭐요? 결제가 끝났다고 믿는다는 말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떤 사람 같아요? 좀 뭐야? 좀 나사가 뭐요? 빠진 사람 같아요. 왜? 내가 믿을 수 있을 때는 뭐요? 여러분들이 온 교회 교인들이 전부 야 이상구 박사 정도 되어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상구 박사도 뭐요? 그렇지 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결제가 끝났대도 이상구 박사만큼 안 돼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고. 그게 믿겨요? 여러분. 안 믿깁니다. 그것이 믿기려면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한 그것이 믿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결제가 끝나지 않은 줄로 생각했는데 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보니까 결제가 뭐요? 끝난 사람이구나. 나는 결제가 끝났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 성령이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어느 날 성령이 뭐요? 다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결제가 끝났다는데 기쁘고 감사가 넘칠까요? 아닐까요? 예, 그건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뭐예요? 않게 돼요. 그러면 부러울 것도 없어. 뭐 벤츠가 뭐 저거 내 죽기 전까지 한번 타보고 죽을 건가 아닌가. 전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예. 자.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야.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꾸 성령으로 하는 이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사단이 조건적인 말을 할 때 자꾸 거기에 그렇지 맞죠. 자꾸 이렇게 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멀리하고 믿음이 점점 뭐예요? 약화될 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지 말라. 그 안에서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예요? 혼인 잔치를 할 때까지 결제를 뭐예요? 끝냈느니라. 혼인 잔치 때까지 결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결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결제가 끝났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탁 만나면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뭐냐면 너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 대한 결제도 뭐예요?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야 결제가 끝났다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자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말만 들은 사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 야! 내가 인치심을 뭐요? 결제가 끝난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 삶이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달라진 삶이 나타나요. 달라진 삶이 안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안 받을 때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성령을 안 받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멸망은 구원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요 그리 전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맨 가운데 뭐를 기억하시라고요? 선택. 결국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는 것은 뭐예요? 아니구나. 거기에 뭐 카트라인이 결정돼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 나의 매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옷에 달려 있구나. 선택에 달려. 내가 결제는 끝났다고 믿을 것이냐? 믿지 뭐요? 아닐 것이냐.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을 것이냐? 그 성령을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최종적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은 막 믿어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이, 우리 지구상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간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부활한다. 했을 때, 그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모습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실상 어디 가서 모습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모습.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모습. 아직도 부활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영화롭다는 것은 뭐 후에? 부활 후에? 부활 후에 영화로운 겁니다.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참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황당한 사람이 없어요. 자,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여기 왜 미리 정하신 우리들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자 거룩하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뭐요? 하셨느니라.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결제가 뭐예요? 끝났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영화롭게 돼서 안 돼서 이게 무슨 영화롭게 됩니까? 머리 안에는 암덩어리가 있고 간에도 암이 있고 뭐 혈압도 높고 지금 이게 병덩어리인데 나보고 뭐라 해? 결제 끝났대요. 영화롭게 되어있대. 이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뭐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할까요? 저 자식 미쳤다. 개소리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뭐예요? 미친 거거든. 왜? 자기의 옛날 자기와 지금 자기를 비교해보면 뭐예요? 안 미쳤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다? 헷가닥이다. 그렇잖아요. 헷가닥 없이 믿음이 있던 그 말. 자,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은, 문 교주를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려면, 어떻게? 보통 맨정신으로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다 영의 역사가 있다. 36kg밖에 안 나가는 저울을 보면 체중계를 보면 분명히 36kg밖에 안 나가는데 거울에 보면 뭐예요? 자기는 90kg라고 믿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악령이 역사한 거야. 그 헷가닥한 거야.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헷가닥하면 이거 못 말려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논란 중에 있는 것도, 그, 이상구 박사는 좀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러니까, 헷가닥한 사람이 헷가닥하지 않은 사람과 이게 논쟁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이랬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헷가닥하지 뭐요? 알았다고 믿느냐. 그럼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그렇게 됐어요. 자, 영화롭게 하신, 그 다음에, 여기 보. 자, 이렇게 헷가닥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뭐가?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뭐요?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더라. 이제 여기에는 아무도 그래서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뭐요? 인 것을 증거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면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이다. 내가 자녀이면 우리가 다 자녀이면 즉 결제가 끝나서 자녀가 됐으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넘겨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후사요. 이게 상속자란 말입니다. 상속자라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이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상속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될 예정이니? 아니야. 지금 상속자라, 이 말이야. 참 헷가닥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논쟁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왜? 이것이 논쟁에 안 붙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뭐예요? 자세히 확실하게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나도 헷가닥하지 뭐요?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 발견. 와, 이렇게까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깨우쳐 뭐요? 줄까? 사람들은 그러죠. 저보고 왜 교단에 무리를 일으키냐, 시끄럽게 하냐, 자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저는 좀 뭐요? 제 평생 제가 37살 때 헷가닥한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뭐요? 드려서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뭐요? 알려드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해 제가 전념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 상속자니 이만큼 제가 결제가 끝났다느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는 뭐요?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러면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와, 이런 게 나타나. 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뭐예요? 받아요. 왜 고난도 함께 받습니까?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가 결제를 받았으니, 그렇지. 결제가 끝났다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니까, 제일 열받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요.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뭐요? 나타나게 될 그 하늘 아래 가서 혼인 잔치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잘 봐주고 지나가자 이런 말입니다. 너무 속상해 뭐예요?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최고로 여러분의 입장, 신분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 야, 너는, 남유나, 너는 지금 하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었고 이미 결제 끝났대. 네. 네.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면 우리의 위치는 최고의 위치가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공동상속자라고. 안 그러면 뭐예요? 아따, 이제 나이가 다 돼가네. 죽을 때도 가까이 오고, 슬슬 죽을 뭐요? 준비는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가면 된다. 참, 한심해야 안 해요. 되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회 일선에서 뭐예요? 후퇴한 이제 곧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 그 신분이 그러면 돼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늘에 공동상속자가 돼. 그 결제는 이미 뭐예요?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나를 양으로 만드실 때 내가 그거를 뭐예요?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인 나도 뭐예요? 아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염소들은 몰라. 염소들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교회 헌신해가지고 과연 내가 양이 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과연 양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말해 주지 않으니까 그 목소리를 나는 자꾸 거부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보면은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 그 성령의 음성이 말이 안 되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자꾸 누가 확인해 주기를 바래. 주위 사람들이 자꾸 확인해 주기를 바래. 특히 누구? 목사님. 그 조건적으로 가르친 목사님이 나보고 뭐예요? 허장로님 정도면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뭐예요? 나는 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살지 말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허장로님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럼 또 회장님이 앞으로 내던 헌금보다 좀 더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임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맞는 줄로 알고 흘러가고 있는 이 혼란한 그런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혼란.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들아 양들아 어디로부터 나오느라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거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결제가 끝난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뭐 그렇게 힘들겠는가. 예. 그건 전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자 보세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게 다 결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확실히 해놨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모르고 목사된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목사 정도, 목사 자격증 정도 받으려면 다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거의 술술 외다시피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거를 봐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있어도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그게 내 가슴에 꽉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예.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누구나 로마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결제가 끝났다고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모르몬 이런 몇몇 교단, 안식 교단을 필요해서 결제는 아직 뭐요? 결제가 진행 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는 결제가 끝났다고 뭐요? 가르쳐요. 당신 구원 받았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을까? 크아, 대박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결제가 됐다 카대.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다 하면서 살아도 뭐,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배운 사람.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가르친 사람도 성령을 성령 없이 가르쳤고 배운 사람도 성령 없이 배웠어. 아주 우리 인간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안 받았고 차이가 이게 결정적인 그러면 한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제가 끝났다. 그러면 에이, 율법 그런 거 뭐 이제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건 성령이 없을 때예요. 자, 성령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을 믿어? 결제가 끝났다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거는 뭐예요? 때려치우는 거냐? 왜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야,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율법 다 때려쳐야 되겠네? 그렇게 항의할까, 나? 제가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려쳐야 되겠네. 패하느냐?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뭐야? 없느니라. 성령을 받고 믿음, 결제가 끝났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뭐요? 율법을 더, 뭐요? 더 확실하게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죠. 왜? 율법은 하나님의 뭐니까? 하나님의 뭐니까? 약속이니까. 아.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겠네라는 사람은 율법을 뭘로 보고 있던 사람입니까? 명령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제가 끝났다고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뭐요? 와,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율법 안 지켜도 뭐요? 되겠네. 결제 끝났다는데. 그러나, 결제가 끝난 사람들은 율법도 다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하,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바로 뭐구나?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약속을 더 뭐요? 우리는 굳게 세우고 받아.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